흑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76-26번지예요. 사건 번호 2020타경 68266, 임의 경매이고요. 매각기일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자, 이번에 3억 882만 2천원에 지금 진행하는 물건이고요. 제가 볼 때는 한번 유찰될 것 같아요. 토지가 114평 단독주택이고요. 그 다음에 건물은 한 40평 정도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물건은 그 네이처스 별빛 마을 단지 내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, 네, 주변에는 이제 뭐 차량 접근이나 교통 상황, 뭐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은 다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지금 이용은 지금 단독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일반 목조로 지어진 주택입니다. 자, 사곡리 476-27 네, 대지구요. 요게 80평이에요. 그 다음에 사곡리 476-26. 요, 역시 대지구요.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지금 합쳐서 114평이거든요. 네, 요렇게 두 필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구요. 자, 주택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목조로 지금 지어졌구요. 1층은 22평, 2층은 17평. 네, 그 다음에 제시외가 이제 발코니라든지 나무, 벚나무랑 네 이제 이런 나무 수목들이 이제 제시외로 되어 있는데 예 다 경매 가격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다른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등기부 상황에 보면은 등기부 상황은 지금 근저당은 다 지금 뭐 하나도 낙찰받고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. 예,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세입자가 1억 3천에 거주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뭐 후순이어서 보증금은 조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후순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좀 보증금을 많이 못 돌려받아서 명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이제 복마마와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연락 따로 주시고요.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, 위치도 참 좋네요. 그쵸? 위치도 좋고 마당도 잔디 마당이 예쁘게 예, 있고요. 예, 약간 외국에서 보던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주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쵸? 예,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예, 이 물건 네, 이번에 뭐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경매니까 우리가 예, 한 번 더 유찰 된 다음에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 물건 예, 복마마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